가을은 독서의 계절. 라떼는 말이야, 이맘때면 여기저기서 책 좀 읽으라고 캠페인까지 벌이곤 했었지. 지금의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든 그 시절 우리들의 독서 문화, 같이 엿보러 가볼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고 동서고금 현인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책을 읽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책은 학생 때나 읽는 것이지 하고 외면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시간의 여유가 많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틈을 만들어가며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TV도 귀하고 스마트폰도 없던 라떼 시절엔 시대를 앞서가려면 책밖에 길이 없었다고. 매년 9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독서주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무료로 공개됐고 중앙공보관에서는 제8회 전국도서전시를 여는 등 전국 각처에서는 갖가지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책 좋은 건 다 아는데 책만 펴면 졸린 거 나만 그래? 전 국민 독서량 증진을 위해 응급 처방이 필요한 때!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라는 표어를 내건 93년도 책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독서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연간 독서량이 교양 서적을 기준으로 해서 2.7권에 지나지 않아서 10권이 훨씬 넘는 이웃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천고마비의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지만 우리는 마음을 살찌워보자고. 먹으면 먹을수록 살찌고 읽으면 읽을수록 쌓이는 게 진리! 풍요로운 가을,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과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동서고금의 현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책 속에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독서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시간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하루 한 장, 한 달 한 권이 쌓여서 밝은 미래를 만든다고.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1층 로비에 100평쯤 되는 널찍한 공간에 도서실을 꾸며놓고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과 주부들이 매일 100여 명씩 이 도서실을 활용하며 책을 빌려가기도 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책을 읽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책은 어린이에게는 정서의 발달을, 어른에게는 삶의 기쁨과 생활의 지혜를 주는 평생교육의 동반자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 오늘은 청명한 하늘 아래 책 한 권 들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면 어떨까?